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그 기초 입문서 몇 페이지예요? 자, 거기 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잠깐요. 저 불 좀 켜 줄래요? 예. 네. 자, 기초 입문서 우리 하기 전에 전주한 게 뭐 요거밖에 없죠. 자, 지적의 3요소 요거 반드시 숙제 넣어야 돼요.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이제 요거 보고 외워요. 이게 뭐예요? 지적. 그래서 토지. 뭐가 있어요? 자, 지적 공부. 그다음에 뭐예요? 등록. 요거죠. 자,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우리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붙였다. 자, 단위를 붙였어요. 이렇게 읽으면 뭐가 되죠?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뭐예요? 자, 필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필지라는 것은 이제 토지 등록 단위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필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핵지하고 또 비교를 해놔야 되고, 필지와 관련돼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양입지가 있죠. 양입지는 뭐예요?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자, 요게 이제 요게 사람에 갖다 대면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가 땅의 뿌리가 바로 지적이듯이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요거죠. 허적제도라는 게 있어요. 허적제도라는 게.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사람에 갖다 대면 뭐가 돼요? 적자가 돼요. 적자. 영어는 뭐가 돼요? 양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는 주된 토지. 영어는 뭐예요? 종된 토지.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 두시고. 자, 필지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필지는 뭐예요? 요게. 자, 필지의 구성 요소. 요게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려도 뭐예요? 한 필지. 이렇게 그려도 뭐예요? 토지에 갖다 대면 한 필지가 되죠. 필지는 면적과 무관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필지와 관련돼서는 이런 게 있죠. 자, 필지 구성 용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게 뭐예요? 이게 소재죠. 369가. 자, 지번이 되죠. 대가 뭐예요? 지목이 되죠.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이제 경계점 좌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은? 이제 이름을 좀 적어줘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토지의 표시사항이야. 자, 우리가 이제 토지의 표시 사항과 관련돼서 이걸 첫째 따세요. 우지 말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뭐 소지, 지, 면, 경자 이걸 말해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항과 관련돼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모이면 몇 필지가 되죠? 한 필지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표시는 근래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우리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재는 그럼 권리의 사실이 사실, 지번도 사실, 지목 사실, 면적 사실, 경계 사실, 좌표 사실. 그럼 대표적으로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때 뭐예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권리. 소유자는. 그러면 토지 표시 사항에는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어때요? X죠. 소유자는 빠져야 되겠죠. 소유자는 어떤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의 3요소 그래서 세 개를 우리가 기억해 두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결정해요?
지적 소관청 요걸 의미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저희가 응용으로 한번 해봐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요? X죠. 이거 읽어봐요. 또 지번이라고 있나? 자, 이게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럼 여기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번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항상 요 기초 입문서에서 뭐요두 가지를 머릿속에 완전히 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럼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어요? 다시 소재, 지번,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경계, 좌표가 있죠. 지난주에 이제 지번까지를 우리가 이제 통상 배웠어요. 그러면 296페이지 4번에 뭐가 나오죠? 지목이 나오네. 자,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은 뭐예요? 자주 출제되죠. 몇 문제 출제돼요?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 요 앞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자, 별표가 6개짜리야. 자, 6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과목이 몇 과목이죠? 6과목. 그래서 6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출제될 때가 몇 문제? 5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자, 성별이라고 쓰나요? 성별. 우리 사람의 성별은 몇 개죠? 2개죠. 남성, 여성. 여성이죠. 땅의 성별은 28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별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성별이니까 얼마나 자주 출제되겠어요?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 그럼 봐봐요. 자, 공부를 할때 항상 이번 달에 뭘 잡으라고 그랬죠? 용을 잡고 하나는 또뭘 잡아요? 목차를 잡아요. 목차. 목차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목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서 목차를 하나 잡아두는 거예요. 첫 번째 지목이 무엇인가? 그렇죠. 지목의 개념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성별을 정할 때 남성, 여성을 정할 때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설정 원칙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세 번째 지목은 어떻게 표기될 건가? 그래서 지목의 표기. 자, 네 번째, 지목은 몇 개로 구분이 되는가? 지목의 구분.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할때 절차법은 이렇게 목차를 한번 숙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로 1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로 1번, 어휘. 1번은 설정 원칙. 그러면 자기가 설정 원칙. 가로 4번은? 가로 4번 봐봐요. 가로 4번. 지목의 표기. 가로 4번에 지목의 구분.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공부하실 때요 목차를 숙지하라고. 목차를 왜 목차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저 봐봐요. 자, 그러면 지목은 성별이니까 뭐예요? 어휘. 뭐예요? 설정 원칙. 지목의 뭐예요? 표기. 지목의 구분이겠죠. 첫 번째 어휘부터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놓자고. 첫 번째 가봐요.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거기에다 행간편 딱 놔요. 용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그러면 자, 그러면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앞에다 이렇게 써봐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야. 용도라는 게 키워드야. 그러면 저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어때? X 성질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야. 자,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러면 X가 돼. 뭐에 따라서? 용도. 그러면 저희가 집에 가서서 지목이란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지목이야. 지목은 몇 개? 거기 밑에 줄잖아요. 몇 개? 28개. 자, 그러면 지목은 용도 지목이니까 어때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밑에, 맨 밑에, 2번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봐요. 최초 지목은 18개.
자, 첫 번째 제일 우리 개정됐을 때 처음은 18개예요. 그러면 현행 지목은 몇 개? 28개야. 여기 이제 지목이 변천사예요. 그러면 여기 가로놓기 한번 해봐요. 여기 몇 개? 19개, 21개, 24개. 이렇게 한번 그 맨 밑에다 정리를 딱 해봐요. 자, 11월 달은 좀 나름대로 뭐예요? 요거 좀 배워요. 정리 정도를 해요. 책 나빠서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책 나빠서. 그러니까 제일 뭐예요? 제일 못난 사람이 뭐예요? 요거예요. 탓하는 사람이야. 책 탓. 선생 탓. 선생 탓. 탓하는 사람이야. 탓을 뭐라고 그래요? 핑계라고 그러죠. 핑계. 그러니까 모든 아무 책이나 뭐 하면 돼요? 읽어봐요. 반복하라고, 반복.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1월달, 12월달, 요거는 뭐예요? 요약집으로 사용하면 딱 좋아. 요약집으로. 미리 자기가 이렇게 색칠을 정리 정돈을 하라고, 정리 정돈을. 정리 정돈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딱 정리해서 나머지는 싹 버려. 그래서 1번의 지목이랑 그러면 용도. 요게 포인트라는 거야, 용도. 그러면 나머지는 싹 버리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밑에다 뭐 이렇게 써놔봐요. 용도 자리에다가. 자, 성질이 나왔다. 핵수야, 성질. 자, 그러면 토지에 주는 형상에 따라 이름은 X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무슨 제목이다? 영도 제목이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첫째 몇 개?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4개, 28개. 그럼 뭐 봐요? 읽어봐요. 암기도 뭐예요? 요령이라는 거야. 요령.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지금 빨리 학교 간 사람은 요령이 있는 거고 빨리 학교 가는 사람은 요령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요령은 뭐예요? 수업을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택하는 게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 사람이 합격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보통 99.9%는 뭐 0.1%야 뭐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게을러요. 결로 자꾸 밀어놓는다는 거야. 밀어놓는다는 거야. 자 이제 봐봐요. 공부 작년에 좀 올해 좀 공부 좀 했다고 몇 월달에 나와요? 5월달에 나온다고. 5월달에 나오니까 불합격으로 가는 거야. 좀 서둘러 넘어 어디 듣나요? 항상 사람이라는 게 천성이 인간은 게을르다. 게을르다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미리미리. 미리미리 해놓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눈 감고 18, 19, 21, 24개, 25, 28 이렇게 온 사람이 있죠. 그런데 잘 암기를 잘하는 사람, 학교로 가는 사람은 어때요? 요령이 있어. 자, 그럼 한번 규칙을 한번 보자고. 요거 빼봐요. 4, 요거 빼니까. 3, 요거 빼니까. 1, 그렇죠. 우연치 않게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규칙이. 그럼 다 해왔네. 지목의 변천사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한번 해볼래요? 자, 18, 24개, 28개.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를 대가니까 제목에 변천사가 되네. 우연치 않게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암기를 할 때 뭐예요? 약간의 뭐예요? 뭘 잡아서? 규칙을 잡아서 외우는 게 덜 까먹는다는 거야. 사실 2차 과목들은 뭐예요? 암기력 테스트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암기력 테스트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요령 있게 외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해봐요. 최초 지목 몇 개? 18. 현행 한두 번 출제 출제됐다. 그러면 여기에다 현강 변조사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최초 지목은 몇 개? 18개. 현행 지목은? 28개. 이건 두 번 정도 출제가 됐고요. 여기 몇 개가 늘어났어요? 자, 네 개가 늘어났죠. 그러면 네 개와 관련돼서 여기 밑에다 정리해봐요. 자, 차라는 용도가 많이 늘어났죠. 1950년대, 60년대는 차가 없었잖아요. 차 뭐 먹고 살아요? 기름. 그러니까 여기에다 하나 써요. 자, 주유소 용지가 늘어났어요. 차도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차장.
자, 옛날에는 보부상이지만 지금은 창고가 나오겠죠. 유통경제로서. 뭐라고 써놨죠? 창고 용지, 해. 양어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장 또뭐 기초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이 아닌 것. 그래서 여기에다 공장 용지를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최근에 늘어난 지목 뭐가 있어요? 용지, 주차장, 창고 용지, 양어장. 요세개 때문에. 그러면 차라는 용도 때문에 늘어난 게두 개가 있고요. 유통이라는 요통, 공급, 유통이라는 용도 때문에 창고 용지가 늘어났고, 즉 식생활 개선 때문에 늘어난 게 양어장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 정돈을 해두라고.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지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안 보고 우리가 숙제하자. 자의 무슨 지목? 용도 지목, 용도라는 겁니다. 몇 개? 최초 지목 몇 개? 18개. 해는 19개, 21개, 24개, 28. 뭐 때문에 늘어났죠? 차, 주차장, 주유소 용지, 유통, 창고 용지, 식생활 해, 양어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정돈을 했으니까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미리미리 애워놓으라고. 미리미리. 미리미리 애워놓으라는 겁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296페이지 기초입문서 1번과 2번은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집에 가서서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2번에 가보죠. 자, 지목 설정의 원칙. 지목 설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사람한테는 성별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럼 땅의 성별은 몇 개? 저 나갈게요. 지금 저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 그럼 한 사람한테는 성별이 하나겠죠. 그럼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럼 한 필지에는 성별이 몇 개? 하나. 그래서 1필지. 1지목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지자를 빼니까 뭐 1필, 1목의 원칙. 그러면 거기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가봐요. 1필, 1지목의 원칙. 맞춰졌어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가로 1거 써요. 자, 단식 지목이라는 거죠. 단식 지목. 자,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뭐예요? 한 필병이죠. 자, 1건축의 하나의 필지에는 뭐예요? 하나의 건축이죠. 그거 이제 1필, 1건축이겠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건축 단위가 뭐가 될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지. 대지라는 것은 건축이 돼 있거나 건축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대지. 대지. 이게 바로 뭐예요? 대지라고 그러죠. 건축 단위가. 그러면 하나의 필지는 몇 개의 지목? 한 개의 지목. 1필, 1목의 원칙. 자, 그게 이번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 주된 용도 거기에다 행각한다거나요. 자,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자, 다 그놓으면 안 돼. 키워드를 딱딱 잡아서 정리정돈을 해놓으라고. 필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그러면 설정해야 된다 그 뒤에다 이렇게 써요. 자, 주된 토지가 있고 정된 토지가 있어요. 그럼 정된 토지는 주된 토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3월달 모의고사에 다음 중 틀린 것. 자, 한 필지 둘 이상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정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 설정을 해야 된다. 어때? X. 그게 바로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야.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키워드를 잡아서 정리를 잘 해놓으라고.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몇 필지? 한 필지. 토지가 사라지지 않아서 지목은 계속적으로 존재하죠. 지목은 변경은 가져올 수 있지만 지목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3번 읽어봐요. 3번 읽어봐요. 영속성의 원칙. 그렇죠. 영속성의 원칙. 자,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러면 3월달에 작년에 3월달, 올해 3월달 모의고사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골라라. 무슨 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동그라미 4번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관계법령에서 택지조성공사 줄쳐놓으세요. 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다 끝에다가 자기가 조그맣게 필기 좀 해봐요. 잘 해봐요. 이제 자 필기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 두 가지를 하나 딱 써봐요. 자, 택지, 부징, 소송사, 사업 동그라미 쳐놔봐요. 사업 박스, 그러면 저희가 위에다 공장 부지 그렇게 해서 하자를 펴놔봐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공장 용지죠. 그러니까 공장 용지로 가는 거예요. 요때 사업이 지금 무슨 사업이죠? 택지죠. 그래서 뭐예요? 택지, 지목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업에 맞게 지목이 설정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용 목적 조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용 목적 조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바꿔요. 거기에다 O라고 동그라미 O라고 좀 추가해봐요. 동그라미 5번. 자, 거기 동그라미 4번 밑에 동그라미 5번이라고 써봐요. 자, 지목은 함부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라고 써놨어요. 지목, 법정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지목은 함부로 정할 수 없어요. 법률에 부과한 것만 부과할 수 있어요. 몇 개? 자, 28개.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봐봐요. 지목 설정의 원칙을 배웠으니까 일 가서요 라고 일필 일목의 원칙, 즉 단식 지목이네. 주지목 추정의 원칙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 네 번째,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다섯 번째, 지목 법정지 함부로 부과할 수 없다. 왜요? 법률 몇 개? 28개. 그러니까 요걸 요약집으로 활용하라고. 요약집으로 딱 활용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설만 붙이면 기본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목 설정의 원칙을 바꿔요. 3번의 지목의 표기 방법. 요거는 사실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은 뭐예요? 사실 이걸 알아야, 지목의 구분을 먼저 알아야 지목의 표기. 보통 그러면 이게 진도 요렇게 바뀌면 더 좋은데 일단은 지목의 표기보다는 지목의 구분부터 먼저 하자고요. 가로 4번에 뭐예요? 지목의 구분 몇 개? 28개. 가로 열고 28개라고 써요. 자, 거기 가로 4번 가봐요. 가로 4번 천천히 지목의 구분 찾았어요? 몇 개? 28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전. 올해 전이 나왔죠. 전하고 답의 관계가 나왔죠. 올해 2.5점짜리죠. 자, 전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전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밭전자네. 이게 한자로 쓰면 밭전자야. 서서히 써봐요. 가로나게. 자, 자, 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밑에 답이라는 게 있어요. 답. 그러면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봐요. 요거죠. 그래서 답이죠. 자, 전하고 답의 관계는 한번 봅시다. 여기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는 있어요. 그럼 전과 답은 앞에서 묶어다 여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경작 방식이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잘라요. 물을 이용해 안 해요? 안 하죠. 자, 전이라는 것은 물이 없잖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첫 번째 논점. 자, 곡물, 원회작물, 가수류 제외의 포함이 제외, 가수류 제외 줄쳐놓으세요. 26회 때 제외를 포함으로 건쳤죠. 가수류는 가수론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초, 뽕나무, 당나무, 모멱, 간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거기 자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줄쳐놔요. 자, 식용 앞에 식용 동그라미 앞에 식용이 붙어야 돼.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식용이 빠지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중임제로 가서 임야로 빠진다고. 자, 그러면 자 이거 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세 가지 논점이 있다라는 거네. 첫 번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두 번째, 가수류 제외. 그 다음에 자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이게 이제 전
요거 세 개만 외우면 저는 뭐안 풀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원 가니까 선생님이 요거 가셔야 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모묘, 간상수 이런 걸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약봉, 닭목, 간 이렇게 외워도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그걸 뭐하러 외워요? 그걸. 그걸 외울 필요도는 없지. 자, 그러면 거기 닭과 관련돼서 그러면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직접 이용 줄쳐놔요. 자, 집중 이용, 직접 이용, 배열은 미나리, 왕골등이 식물을 주로 재배, 주로 재배. 이거는 붓으로 쓰지기네. 그러면 올해 이제 이렇게 출제를 했죠. 자, 왕골등이 식물을 주로 직접 이용해서, 물을 직접 이용해서 이용한 것은 유지로 한다. 어때요? X죠. 직접 이용하면 뭐가 될까요?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직접 이용, 요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가수원과 관련돼서 사과, 배, 밤, 효도, 굴나무,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거기에다 줄쳐놔요. 자,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자,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구동, 구석시대의 부지 찾았어요. 그럼 집단적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다 줄쳐놓고. 자,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 정하나요?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는 뭘로 한다? 가수원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다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고요. 자,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와 자생적으로 자란 유실수 차이점은 뭘까요? 이거는 인위적이죠. 이거는 자생적. 정말만 밤나무 구씨가 날라가서 밤나무 군락을 형성했다. 그때는 가수원으로 한다. 어때? X야. 그때는 임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수원 나무 뭐예요? 인위적으로. 그렇죠. 집단적으로. 또 하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거기에다 줄쳐놔 봐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그럼 가수원 앞에, 가수원 안에 함부로 뭐예요? 건물을 짓지 말라는 거야. 봐봐요, 제가 봐봐요. 가수원을 한 필지를 인쇄해서, 크게 인쇄했어요. 여기에다 뭘 줘요? 별장을 하나 줄수 있잖아. 그러면 세금, 만약에 별장을 하나 안 줬을 때는 뭐예요? 세금을 하나로 부과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건축물을 하나 딱 줘요, 별장으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세금을 두 개로 부과하겠다는 거야. 하나는 뭘로? 가수원으로, 하나는 대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수원 안에 뭐 건축물을 쳤다 그러면 이거는 가수원이 아니라 제목이 뭘까요? 대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가수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는 집단적으로 요게 하나 포인트를 잡고요.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대. 다시 요두 개는 꼭좀 잡아서 가수원이라는 제목도 있구나. 자, 목적 연기. 다음에 각 목의 토지는 다만 거기에다 줄을 쳐놓으세요. 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자, 그러면 가수원하고 목적용지 공통점이 있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하죠? 대. 자, 축산업 낙농을 하기 위해서 초지 줄쳐놔요. 초지. 초지 그러면 목적용지야. 자, 그다음에 나목에 대해서 축산법 줄쳐놔요. 축산법. 자, 축산법 제2조. 자, 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하는 사용하는 축사의 부지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몇개 써봐요. 자, 지렁이 써봐요. 자, 지렁이도 법상 가축입니다. 무슨 말? 법상으로는 가축이야. 자, 축산법 2조 지렁이. 그러면 지렁이 사용장의 부지는 뭐가 될까요? 목장 용지가 돼. 자, 지렁이도 법상으로는 가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지렁이 매추리 꿀벌도 법상으로는 가축입니다. 자, 꿀벌도 가축이에요. 가축이라는 거 법상으로. 그래서 우리 퀴즈에 많이 나와요. 자, 지렁이는 법상 가축이다 아니다. 가축이다. 그렇죠. 자, 지금 매추리 꿀벌도 가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우리 지렁이 많이 먹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에서? 바카스 원료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축산법이죠. 그러면
갑목, 나목에 접속된 토지, 부속시세 부지, 이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목장용지 그러면 세 개를 잡아야 돼.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초지, 초지법이죠. 축산법 2조 1에 따른 가축, 대표적으로 이거는 목장용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임야라는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임야라는 것은 거기에다 줄 한번 딱 하나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이게 포인트예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거기를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다시 읽어봐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중림지,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안석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모래땅 줄 쳐놔봐요. 모래땅. 자, 그러면 공 옆에다 여백에다가 좀 썩어봐요. 자, 책을 어떻게 읽는가? 책 읽는 습관을 전하는 거야. 모래땅은 어떤 공부를 못한 사람 봐봐요. 자, 모래땅은 임야다. 모래땅은 임야다. 한번 틀려요. 모래땅은, 모래땅이 임야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단서가 붙어야 돼. 뭐라고?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아무 말이 없다면 모래땅은 뭐예요? 읽어봐요. 하천도 될 수 있고 임야도 될 수 있어. 강가에 있는 모래땅은 하천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포인트로 해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다시요, 임야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자, 수림지, 중림지, 안습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적인 토지는 뭐로 한다? 임야. 임야는 어디가 붙어야 돼?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거기를 포인트로 잡고요. 근데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하나 된 게 있어. 과거에는 2001년 전까지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임야라는 앞에, 임야라는 요 앞에다가 정리를 해봐요. 자, 간석지라는 게 있었어, 나이령에. 자, 요 임야 앞에다가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봐요. 자, 11월달, 12월달은 필기, 노트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라고, 정리 깔끔하게. 자, 임야라는 지목 앞에다 썼어요. 자, 간석지 썼어요. 간석지가 있어 없어요? 간석지 있어 없어? 없죠. 간석지는 뭐예요? 삭제가 되었어요. 자, 임야라는 지목이 나올 때는 항상 뭘 확인하라? 간석지를 확인하라. 간석지는 뭐가 될까요? 자, 갯벌이 됩니다. 갯벌. 자, 그러면 임야를 읽을 때,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어떤 사람, 공부를 못한 사람 맨날 이렇게 읽어요. 봐봐요, 임야 그러면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적인 토지는 임야다. 잘못 잡은 거야.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그게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보시죠. 자, 관청지 찾았어요? 예, 강천제는 여기다 행강편 닦아놔요. 천, 그렇죠. 천이 뭘까요? 자, 샘천이 돼. 샘천, 샘천. 그러면 강천제는 물이 솟아오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말로 건지만 읽어봐요. 영출이 되는 거네. 영출, 물이 솟아오르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할 때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정돈을 해야 돼. 그러면 강천지라는 것은 샘천. 그러면 지하에서 온수 약속, 석유등을 영출, 거기에다 행방편 닦잖아요. 영출. 영출되는 영출과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온수 약속, 석유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함이 저장시설의 부지, 영출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강천지에서 결론,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굳이 잡는다면 잡종지로 나중에 잡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책을 좀 읽어. 읽는 습관을 덜하고.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뭐 포인트를 잡아서 하지 말고. 그러면 강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읽어봐요. 강천지 그러면 가서 외운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지하에서 온수 약속설 영출되는 영출구.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면 자기가 깊은 또 공부를 할 때 요 천자는 읽어봐요. 무슨 천자죠? 샘천. 우리말로 영출. 이게 바로. 자, 강천지는 끝났고요. 뭐가 있어요? 염전 거죠. 자, 염전은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태양이네요. 자, 태양이, 태양이 이게 해야 해. 그렇죠. 해, 해예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 그래요, 해만 따라다녀요. 제가 입증을 해봤어요, 고시원에서. 제가 고시 뭐 24시간 고시원에 앉아 있으니까 컵에다가 이렇게 다 해바라기를 하나 놨는데 진짜 해 따라다녀. 해 따라다녀요. 진짜 그래서 해바라기, 선플라워즈가 되죠. 그러니까 저도 사이코예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해를 우리가 쪼개서 봐봐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냐. 바로 소금을 자꾸 채취해야 돼. 이게 천일제염 방식이거든. 그럼 염전이 되기 위해서는 천일제염 방식에 한 것만이야. 근데 거기 단서가 있어요. 다만, 자, 동력 동그라미 전화요. 책을 잘 봐요. 동력. 자,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뭐예요? 염전이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용지일까요?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염전이라는 것은 그 정도만 자기가 정리해놓으면 어떠한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대라는 제목. 대라는 제목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는 따로 정리를 해놓으라고. 자, 별표 3개 놓고 그럼 대가 뭐가 있는지 봅시다. 영구적 건축물의 주거, 주거가 있네요. 주거용. 자, 사무실, 업무용. 점포가 뭘까요? 점포가 상업용이겠죠. 박물관, 극장, 미술관은 뭐가 될까요? 문화용이 되겠죠.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실의 부지는 뭐다? 대.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찾았죠.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번 달은 거기까지만 딱 정리해놔요. 대라는 제목이 있구나. 자, 공장 용지와 관련돼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제조업 줄쳐놓으세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의 부지 제조업만 줄쳐놓으세요. 뭐 또 자, 그 다음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자,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때는 공장 용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옥 나무기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어려시설, 줄쳐놔요. 원래 어려시설은 지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공장한 어려시설은 뭐가 될까요? 지목이 대가 공장 용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장 용지는 3개 범위에서 우리가 출제되고요. 자, 공장 용지라는 지목이 있구나. 그 정도. 자, 학교 용지래. 자,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당 등 부속시대 부지 학교 용지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주차장은 잘 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차장. 용지가 아니라 읽어봐요. 주차장이야. 주차장 용지라는 지목은 없어. 그러면 주차장, 주차장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주유소 용지. 주유소라는 지목은 없어. 그 다음 밑에 읽어봐요. 창고 용지.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철도 용지. 그 다음에 제방, 그 다음에 하천,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유지. 자, 양어장이에요? 양식장이에요? 양어장. 자, 수도용지, 공원. 공원 용지가 아니라 공원입니다. 공원 용지라는 제목은 없어요. 함부로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야.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그 다음에 사적지,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잡종지. 그러면 제목은 몇 개냐? 28개야. 자, 잡종지와 관련돼서는 따로 관리해놔요. 그거는 따로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잡종지에 대해서는 다시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잡종지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다만 감옥의 토지,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켜놓은 것 또는 흙을 파는 것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한다.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서 자, 갈대밭 잡정지네. 실내예요? 실외예요? 실외. 실내로 가면 창고용지로 갑니다. 자, 돌을 켜놓은 거, 흙을 파는 거, 야외시장. 야외시장이야. 도매시장이 아니라 자,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의 부지. 자, 다목과 관련돼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특별 관리하세요.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죠. 자, 자동차 운전 학원, 그 다음에 폐차장, 따로 줄쳐놓고 라목의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거는 작년 재작년에 추가가 됨으로써 즉시 출제가 됐고요. 자, 마목의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의 부지, 이거는 따로 하나 적어놔요. 옆에다가
자, 배경 건축물은 다 잡종 들어갑니다. 배경 건축물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배경 건축물. 그 다음에 밤옥과 관련돼서 그 밖에 거기에다 형광펜 써놔요. 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 뭐가 된다? 잡종지 거죠. 자, 그러면 이번 달은 그러면 자, 잡종지 대여 관련돼서 철두철미하게 해놓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은 그분 몇 개? 28개라는 것. 그러면 그 밑에 잡종지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깨끗하게 써봐요. 필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써봐요. 천천히. 급할 거 없으니까. 자, 그럼 다 썼어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여기 봐봐요. 무슨 명칭이에요? 장명칭. 아까 저 봐봐요. 자, 주차장이면 주차장.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포기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무슨 명칭일까요? 약식 명칭. 원칙은 보호죠. 원칙은 두 문자. 두 문자가 뭘까요? 두 문자가. 머리 두자 써서 첫 글자 써요. 첫 글자. 첫 글자 다른 거고, 차 문자는 두 번째 문자 다른 거죠. 두 문자, 자, 두 번째 문자를 따는 게 바로 차 문자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수석하면 뭐예요? 여기 봐봐요. 2등하면 차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장차 동그라미. 자, 이렇게 이제 오는 좀.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에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여기에서. 자, 지목에 목자를 따세요. 앞으로 이제 목자를 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목은 지적 공부 중에서 어디에 등록되느냐.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목, 도, 장. 앞으로 이제 목도장이라고 이렇게 숙지를 할 거예요.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 그래서 앞으로 암기코드 하나 만들어놔요. 읽어봐요. 자, 앞으로 목도장이네. 목도장. 자, 그러면 이제 목도장은 그럼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냥 암기코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지목에 뭐자 땄어? 목자 따고, 끝자리가 도하고 장. 읽어봐요. 목, 도, 장.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자주 출제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자주 출제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이해를 해요, 이제. 읽어봐요. 공장용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잖아 아까 공장용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 자, 주유소용지는? 자, 주유소용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주차장은? 있었죠. 자, 있었잖아요. 자,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있어요. 학교용지는? 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유원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지는? 있었죠. 지목이 몇 개예요? 28개죠. 자, 그럼 봐봐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명칭, 공장용지, 공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근데 봐봐요. 지적지 임야도는 무슨 명칭이에요? 약식, 원칙은?
두문자, 예적은 차문자자. 그런 법을 도면에다가 여기에서 두 문자를 다 쓰면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공장용지인지 모르겠죠. 아마 만약에 공원은 공으로 표시했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자를 표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도면에 장자가 나왔다. 그럼 무슨 용지일까요? 공장용지. 공으로 나오면 공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유소 용지 주주로 표시하면 어디가 주유소 용지고 주차장인지 뭐예요? 모르겠죠. 그럼 주유소 용지는 주차장은 차로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차 문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학교 학천은 천으로 표시하고 학교 용지는 학으로 표시해. 왜 그러냐면 여기 기억이 빠지면 하천하고 학교 용지의 구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유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유지는 유로, 유원지는 원자야. 그러면 차 문자는 몇 개? 차문자는 4개, 두문자는 몇 개일까요? 28개, 2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워봤어요. 자, 차문자 4개 읽어봐요. 공장용지,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요원지는 원. 그럼 차문자는 몇 개? 4개. 그래서 4개를 저 이해를 했으니까 빨리 외울 수 있도록 그러면 차문자 4개를 한번 써봐요. 장차 천원, 장차 천원 썼어요? 장자가 뭐예요? 공장용지, 천원 주차장, 천원 하천, 어는 요원지. 그래서 읽어봐요. 나머지는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봐봐요. 제목의 표기로 다시 앞으로 가봐요. 자, 297페이지 가로 3번을 보죠. 자, 페이지 잘 보고요. 자, 297페이지 3번 가로 3번으로 갑니다. 297페이지 가로 3번. 자, 제목에 표기와 관련돼서 거기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줄 한번 다 끊어요. 도면은 뭐예요? 자, 부호 줄 쳐놔요. 원칙은 무슨 문자? 두 문자. 예적은 차문자죠. 그러면 차문자가 몇 개? 네 개. 그러면 자기가 정리를 딱 해요. 장, 차, 천, 언. 장이 뭐라고? 공장용지. 차는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언지. 다시 한번 잡아서 마무리를 딱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제목이란 뭐라고? 바보 같아요. 자, 그러면 용도 제목이죠. 그렇죠. 몇 개? 28개. 제목의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 하나의 필자는 몇 개 제목? 1필, 1목의 원칙, 주제목,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제목은 함부로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제목, 법정, 주의.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제목의 표기와 관련돼서는 아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 정식, 지적대미하도는 약식. 원칙은 두 문자, 예의조건 차문자. 차문자는 몇 개? 네 개. 헤어봐요. 장, 차, 전, 언. 그러면 제목의 구분은 몇 개다? 28개. 그래서 자기가 요게 이제 생각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이거겠죠. 제목의 구분과 관련돼서. 올해 제목의 구분과 관련돼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목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요 목차를 이렇게 잡아서 의의 보면 생각이 나야 되고 설정 원칙, 그 다음에 제목의 표기, 제목의 구분과 관련돼서 28개 기억이 나야 돼.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자, 전부터 마지막 어디? 잡정지. 공부는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드렸으면 본인이 가서 열심히 해서 숙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목과 관련돼서는 2.5점짜리입니다. 그렇게 딱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00페이지 가니까 5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 경계는 좀 이따 쉬었다 하죠.